네, 강프로입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가는 조금 낮아요. 한 마이너스 4% 정도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등이 성공을 했고, 2.4%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그죠 뭐, 장대어복이 나오고, 여기서 음봉을 생성하고, 뭐 다시 하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 구간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건 그만한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들어온 거래가 무려 그렇죠. 6,800억 한 7,0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이 여기 3,500억 정도예요. 자, 그러면 한 바퀴 물량을 한두 바퀴 돌 정도의 물량이 여기서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요? 유리기판 때문에 그렇다. 그렇 실제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이 지금 부각되는 이유는 어, 돈을 생각하지 않는 효율보다, 그렇 가성비나 이런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성능을 끌어올리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효율은 가격에 대한 효율이 아니에요. 전기입니다, 전기. 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강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전기 관련주, 변압기 쪽.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때뭘 봐야 됩니까? HP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 먼저 반영한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즉, 우리는 수급을 보고 매매한다. 근데 수급을 보는 과정에서 이격이 발생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 딱그 정도만 필요할 뿐이다. 그럼 유리기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지금 HBM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유리기판을 가지고 뭐,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뭐, 전도율이 높고, 열을 낮출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제 채택이 돼서 사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적을 확인하고 난 매매하겠다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HB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올라갔을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지? 그 이슈는 대형주랑 연결이 되어 있나? 대형주가 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대형주에 대한 상황은 어떻지? 이런 거 보면 모든 부분들이 다 통영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HB 테크놀로지는 지금 유리기판 쪽, 유리기판 관련된 대형주는 지금 어떻지? 그러면 SKC, 그쵸? 그리고 뭐 EO, 테크닉스, 그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SKC는 오늘 왜 빠져요?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부담을 해소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왜 올랐어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지고 있고 HB 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고 SKC는 제가 다음 주에는 매수 관점으로 잡을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이 왜 생깁니까? 단순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HB테크놀로지를 보고 어나 그냥 막그 장중에 변동복 크니까 장중에 뭐1% 먹고 2% 먹고 다타바치고 나올래 이렇게만 보고 나중에 올라가면 위에서 물리고 쭉 떨어지면 몸에 톰 소멸되고 뭐 상황 문제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지 말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그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있다 그리고 나서 재료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선반영에 대한 내용보다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SKC 신고가가고 나서 뭐 나왔어요? 다시 시세 나오고 다시 조정받지만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해야 되죠. 그럼 EO 테크닉스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 만들고 매물 조화 과정 다 거치고 이제 신고가 또 만들고 다시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냥 대략 한, 9월 어한 8월 9월 달이라고 치고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여섯 육 개월 그렇죠. 거의 한 5개월 정도 횡보하고 6개월 차부터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시세를 내는 데까지도 한두달 정도가 또 걸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없는.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뭐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SKC가 답입니다. 뭐가 답입니다. 어디가 답입니다. 삼성전기가 답입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그냥 다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꺾여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뭐 전기, 변압기 이쪽까지도 충분한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타점을 보고 매매를 하자. 그러면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 계좌를 보면 77% 모두 반도체와 바이오 가지고 수익을 낸 거고요 지금은 유리기판 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오테크닉스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요 어 제가 이번에 나오는 시세 관련돼서도 종목 관련돼서도 제가 이따가 인증을 할 거예요 근데 계좌를 먼저 제가 오픈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달성한 수익이 77%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운 좋게 뭐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여기 HLB.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기 1월달이죠? 그쵸? 어때요? 매수, 매도. 쭉 내려보잖아요? 31%. 근데 여기서 보면 높아 보이죠? 근데 쭉 올려보잖아요? 쭉 나아가면 이제는 점점 내가 산게 싸지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죠. 그리고 매도하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 구간, 31% 수익, 그리고 쭉 올려보면 18%, 13% 수익, 이렇게 된다고요 자, 완성되어 있는 매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어때요? 3도래일만에 75%, 그쵸? 그리고 유리기판 쪽, HB 테크. 자,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매수했고, 오늘은 지켜봤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다시 가격을 체크해서 매수하는 구간을 다시 만들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여기 시장가 매수 8시 45분 모두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어, 누구나 매매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자, 정말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가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완성되어 있는 매매 말고 오늘 자도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돌파 구간에 매매하죠. 그렇죠? 여기서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4% 정도 충분하죠. 그렇죠? 4% 정도 이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만들잖아요. 왜? 돌파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KSP 자 내용 보면 계속해서 돌파하는 구간의 매수. 오늘도 4.7% 상승세. 자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제가 공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그쵸? 공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내 계좌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종목을 한번 보면 다르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HB 테크놀로지 왜 올라가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왜 필요해요? AI. AI에 뭐 필요해요? HBM. HBM에 뭐 필요? 어 HBM이나 AI 칩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열을 낮춰야 됩니다. 전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기주들 올라갑니다. 변압기 쪽 올라가요. 그러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를 적게 써야 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과정에서 유리기판, HP 테크놀로지, SKC, 이오 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라고요. 이게 다 순차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올라간다면 믿겠습니까? 자, 실제 이오 테크닉스가 지금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나요? 아직 아니죠. HP 테크놀로지는요? 아직 아니잖아요. SKC는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벌겠죠.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 무엇보다 제가 이걸 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조금 어, 내용도 길어지고 좀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어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만 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제가 좀 힘들어 갖고 말이 좀 꼬이는데 뭐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뭐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HB 테크놀로지는 이거는 좀 급등락이, 어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실제 제가 그 매매 타점까지도, 어 매수부터 매도까지도 제가 어 문자로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뭐,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어, 아니면 그 H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상황에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 하고도 같은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럼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신고가 즉 강한 종목군들은 앞으로 어 주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서 내가 매매하는데 활용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